네, 안녕하세요. 훈련부와 행정으로 섬기고 있는 이지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난 17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수요 저녁 말씀을 통해서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를 중심으로 성경, 하나님, 인간, 그리고 교회 등과 같은 총 17개의 주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는 침례교도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성경적 기반은 무엇인지, 또 다른 교단들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고, 또 어떠한 점에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지난 17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침례교회를 이해하고, 또 우리 침례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이 회중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침례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성경중심주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이해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18번째 주제인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 공동체를 일컬어 가정, family라고 부릅니다. 이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은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명령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 안에는 그와 같은 가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 서로에게 헌신하겠다는 서약을 통해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결혼 관계에 있는 남녀에게 친밀한 사귐의 틀과 성서적 기준에 따른 성적 표현의 통로와 그리고 인류 보존의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선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이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다라는 것은 창조의 섭리이고, 더불어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외형적 특징은 우리 침례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 외형적 특징에는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이 내재적, 내적 특징이 동반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이 서로에게는 상당히 낯선 이를 받아들이는 그런 황대의 공동체라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그러한 공동체는 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외적 표지입니다. 그런데 이 외적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이 가정에 내적 특징이 수반되는데, 그 내적 특징은 바로 낯선이, 나에게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 나에게는 미지의 세계의 일부분으로 보여지는 그 낯선 사람을 받아들이는 바로 환대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에서는 가정의 그와 같은 내적 특징을 결혼으로 만들어지는 가정이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연합을 계시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말을 조금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과 교회 간의 연합, 예수님과 교회 간의 하나됨을 드러내고 계시하기 위한 수단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결합과 그것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목적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 가져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 그 구원의 놀라운 메시지를 담아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가정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바로 낯선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성에게 여성은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입니다. 또 여성에게 남성은 낯선 이방인과 같고 불편한 대상입니다. 이렇게 낯선 인격체를 자신의 삶 안으로 초청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첫 시작점입니다.
평생 다른 배경 속에서 살고, 다른 교육 환경 속에서 살아오고, 다른 습관이 이 몸속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완전히 나에게는 낯선 대상을 나의 공동체 안으로, 나의 삶의 안으로 초청하고, 그와 함께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가정이라면, 바로 가정은 이처럼 낯선 대상을 환대하는 것. 나그네와 같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매개로 결혼한 이두 남녀는 서로에게 여전히 낯선 대상이지만 동시에 환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나눈 사랑의 열매라고 할수 있는 자녀들은 어떤가요? 자녀들은 나그네처럼 우리 부부의 인생에 불쑥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수정란이 여성의 몸에 착상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일종의 그 자녀를 준비하는 과정으로도 설명하는 분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나에게는 낯선 그 대상이 내 몸에 생겨나는 것으로 인해서 반응하는 그런 일종의 반응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나그네처럼 불쑥 찾아온 우리들의 이 사랑의 결실인 자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다음 세대 자녀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처음 찾아오는 그러한 낯선 대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우리가 환대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 공동체는 타자를 환영하고 내삶 안으로 받아들이는 환대가 없이는 절대 지속될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가정이 바로 예수님과 교회 사이의 연합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것이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의 설명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타자를 환영하는 환대가 가정 공동체의 내적 특징이라면 환대는 어떻게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결혼을 하는 모든 사람은 가정을 통해서 내 인생에서는 낯선 일을 받아들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낯선 일을 내삶 가운데 초대하고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가정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시고 순전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본질적으로 먼, 완전 존재적으로는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을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의 삶으로 초청하시고 그와 함께 연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죄 많은 인간들의 모임인 교회를 신부로 삼으신 그 사건, 불편하지만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전혀 같을 수 없는 죄인들을 자신의 삶 안으로 받아들인 그 사건.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처럼 존재적으로 여전히 나그네와 같고 타자인 그를 껴안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구원 사건에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고, 바로 그와 같은 모범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제정하신 가정을 두신 이야기의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적인 의미, 바로 외적인 표지 뒤면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 될수 없는 존재, 그삶 안으로 초청할 수 없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와 함께 한 몸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약간 요약을 하고 조금 다른 번역인 새번역 성경을 가지고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여러분 귀로 한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손으로 육신에다가 행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할례자라고 일컫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시민권에서 제외되어 약속의 언약에서는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이방인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것을 권속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을 이루는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방인이나 나그네나 할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또 더욱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장소로 초청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전적 타자인 죄인들을 끌어안으시고 자신의 삶으로 초대하셨고 그들과 함께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있으십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하나의 가정을 꾸리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완전한 타자인 새로운 생명이 내 삶에 찾아올 때에 그 새로운 생명을 환대하는 것이 가정 공동체가 보여주는 환대의 모습이라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환대는 인간의 작은 머리로는 불가해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그런 환대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죄인, 흠없으신 하나님과는 같이 할수 없는 죄로 얼룩진 인간을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하시고 받아들인 그 사건, 이것은 우리로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아주 큰 환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죄인을 이렇게 환대하셨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닮아가야 할또 추구해야 할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닮아가야 될 모습 가운데에 우리 가정 속에서 먼저 이루어 나아가야 할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22절부터는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아비들에게, 종들에게, 상전들에게 주는 마치 이 가정 규범들이 바울이 기록한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에서도 동일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이 글을 기록할 때에는 이 가정 가운데 주는 하나님의 고유한 질서도 강조되고 있지만 더불어서 이 가정의 질서를 주기에 앞서 이 가정,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지표인 이 모든 질서를 이룩할 수 있는 이 질서로운, 조화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여자가 남자를 복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복종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상호 간에 피차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의 기반을 이루는 가정 공동체의 중요한 원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와는 다른 누군가를 얼싸안고 그 사람을 내삶 안으로 초대하고 그와 함께 연합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중요한 원리는 바로 서로를 용납하는 것,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 피차 간에 복종하고 피차 간에 순종하고 피차 간에 서로를 배려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속한 가정 공동체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피차 안에 서로를 용납하고 끌어안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가정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를 통해서 가정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환대하는 공동체로서의 그 가정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피차간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가정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러한 가정의 모습이 우리 삶의 현장 속인 우리의 삶의 터전과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정말 스며들고 또 녹아져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까지 정말 환대로 끌어안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